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가고 싶어요. 주말에 놀러 갔다 왔는데 또 놀러가고 싶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오늘 날씨하고 엄청 잘 어울립니다. 바로 대명동, 남구 대명동 대명역 앞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쪽이 대명역 3번 출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대명역 바로 뒤편에 오늘 이 매물 가지고 자 팀장 매력을 좀 어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매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바로 여기 천지원 사우나 뒤편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건물 관리 상태도 뭐 거의 뭐 신축입니다. 신축급에 땅 평수도 거의 뭐 100평이나 가까운 평수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나 위치랑 뭐 거주 목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건물은 세입자분들 아니면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주차장을 통해서 역을 내려서 이 주차장을 통해서 주거지로 진입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이 동네 사는 사람처럼 오늘 건물 앞에 가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 앞쪽에 앞산을 딱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주인 세대에서도 저 앞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산 아래 동네가 또 앞산을 보고 있으면 또 기운이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런 기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인근에는 홈플러스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 앞쪽으로 대명 초등학교도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건물 비교해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천지원 사우나 주차장을 통해서 본 건물 진입하면 뭐 역까지 한 1분 2분 하면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정면 보이는 게 대명 초등학교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와, 지금 건물 전면만 봐도 대형 건물이다 라고 그렇게 딱 생각이 드실 텐데요. 건물이 접한 도로는 남쪽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1층에는 여기 상가에는 부동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내 주차장은 세입자만이 쓸 수 있도록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주차도 8대, 주차 공간도 아주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 간의 주차 불편함 없이, 주차 분쟁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도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고 주차 라인도 이렇게 잘 따두셨어요. 주차장에 크랙이 가지 말라고 힘을 분산시키려고요. 이렇게 크랙을 따두셨고요. 건물 뒤편 측면 외단열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건물 엄청 깨끗하구나. 딱 첫인상 보시면 이거 신축 건물이에요. 이렇게 물을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CCTV는 총 8개 채널로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현관 도어락 옆에 이렇게 매립형으로 CCTV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건물 내부 들어가면 1층에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센서 등이 불을 착 밝혀주니까 이게 참 뭔가 입구부터 밝은 느낌이 좋은 기운을 줍니다. 2층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일 2층까지 한번 올라가서 건물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좀 영상에선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아마 중복되지 않은 그런 매물이고요. 요즘 영상 보시면 이 건물이 저 건물이고 저 건물이 이 건물이고 다 같은 건물이죠. 저 팀장은 최대한 구독자분들한테 다양한 매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십시오. 자, 2층 복도 어떻습니까? 복도 공간이 꽤 넓죠. 그리고 세입자 방문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길이 부딪힐 일도 없고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복도 공간이 넓으면 자기 공간이 더 많이 쓸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도가 넓게 있으면 임차하기에도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는
원룸 2개, 투룸 2개, 쓰리룸 하나, 총 5가구로 2층하고 3층하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는 주인실에 있는 구조인데 제일 위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주인 세대는 정면에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랑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원룸 하나와 투룸 한 가구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원룸 투룸 사이즈도 그만 잘 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풀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이라고 하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인터넷 유선 방송 들어가는 게 풀옵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2층 옥상 입구 앞에는 이렇게 뭐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놓을 자리가 좀 협소해서 옥상에다 올려두는데 옥상에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냉장고 올려두기 좋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야, 우레탄 방수가 반질반질해서 눈이 부십니다. 제 영상을 시작했던 천지원 사우나 요 바로 앞쪽이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죠. 대로변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요 영상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저게 대학병원입니다. 대구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이 가톨릭대학교 병원과 동산병원, 경대병원, 영대병원 이렇게 대학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바로 건물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도 바로 옆에 있고 그 앞쪽에는 대명초등학교 있는 위치입니다. 건물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시면 관문시장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건물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바로 앞이 앞산이고요. 앞산이 지금 파릇파릇한 나무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야, 참 좋습니다. 뭐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건물 경쟁력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가 가장 1순위로 손꼽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 내 삶, 내 거주 아니면 이런 수익이 나오면 수익 이런 등을 따지는데 오늘 건물 최근에 나온 건물들 중에 위치랑 비교해 봤을 때 이보다 좋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5개, 투룸 5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4가구에 남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 315제곱미터, 건물 576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5.3평, 건물은 174평입니다. 2019년 4월 18일 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은 20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8억 2천, 임대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시에 7억 1000, 현재 인수 가격 4억 7000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현재 월세로 측정을 했으며 주인 세대 거주를 하셔도 5억에 인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현재 월 수익은 490만원, 이자 제외하고 217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야, 주인 세대 거주하고도 5억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5억에 거주를 하시면 사실 월 수익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현재 매도인분이 건물을 매수를 하실 때 좀 저가 인수 가격을 좀 낮게 인수를 하셨는데 보증금을 좀 많이 깔아두고 인수를 했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전세로 월세로 전환 시에 아주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입자 방 예전에 건물 신축할 때 꼼꼼히 지켜봤어요. 세입자 방 칸설도 좋고 위치도 너무 좋다 보니 다른 집들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월세를 좀 더 높여받을 수도 있고 월세도 더 잘 나가는 입지라서 세 수익 변동하시는 거는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뭐 장점이 많은 건물입니다. 단점을 흠잡아라고 하면 저 어떤 걸 좀 단점을 잡아야 될까요? 요즘 뭐 주변에 최근에 건물들 보면 골목 안쪽으로 뭐 20억 나오는 건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면 오늘 건물 하팀장이 왜 추천하는지, 하팀장이 오늘 건물 왜 들고 나왔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